실손보험 청구 시 급여,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란 말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항목들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실손보험만 있으면 병원에 가도 부담 없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비급여, 임의 비급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급여는 크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크게 나눠지며 해당 법에 정해진 부분을 통틀어 급여라고 하는데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하겠죠. 의료행위가 아닌 항목이나 치료 용도 외에 치료 보조요 목적의 행위를 대해서 비급여라고 정하긴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영양제를 맞거나 혹은 초음파 검사, MRI, 보조 생식술,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세 치과, 아니면은 보철 치료, 도수 치료, 여드름이나 뭐 발기부전, 아니면 단순 피로를 말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저와 최고 금액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340개의 항목들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의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들의 총 병원비를 더한 금액들이 보장이 되고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검진이나 영양제, 비타민, 몸보신용, 외모개선, 미혹, 아니면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세, 안경 이런 부분들이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모르는 의사나 실무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보험 관련해서 보상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는 시술로 치료나 처치를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산정하여 지불하는데요.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등재되지 않는 항목들을 비급여, 즉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임의 비급여의 항목들은 법정 비급여처럼 심평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로 예를 들면 항산화 재생주사, 특수치료, 자기장치료, 로봇시술 무수히 많으며 신의료기술법에 등재되지 않는 미결정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규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며 2013년 4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 목적인 경우 40%가 보장이 되지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진료가 법정 비급여인지 아니면 임의 비급여인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이트에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병원비 자체적으로는 급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급여,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를 대해서 알아봤고요. 잘 구별하셔서 실손보험 청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가까운 설계사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